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는 시각장 타일 상태를 먼저 체크해야 하는데요. 화장실 리모델링이 처음이라면 욕실 타일 위에 그대로 타일을 발라도 되는지 파악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화장실 리모델링 별도로 타일을 철거하고 진행할 경우 철거 비용이며 기타 작업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참고해 주세요. 만일 타일을 철거하고 진행할 경우 철거는 타일 시공자에게 의뢰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화장실 타일 철거에 앞서 타일을 체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타일을 난방치로 두드렸을 때 타일이 약간 통통 소리가 나면 곧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타일은 전체 철거를 하고 타일 시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타일 철거를 할 때는 대부분 철거를 조금 조심해야 하며 철거 구멍을 메워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타일 철거가 끝났다고 한다면 타일 시공은 전문 시공자한테 의뢰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깔끔한 마무리 위해서는 업자한테 의뢰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철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타일 시공이 끝나고 나면 각종 직기를 설치해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변기만 말씀드리면 변기는 3cm에서 4cm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배수구와 변기 사이에 연결하는 플라스틱 고리가 있는데 시중에 따로 판매를 하니까 이 연결 고리를 통해서 3cm에서 4cm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금액을 알아보겠는데요. 평균 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150에서 200만원 정도 중저가로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있는데요.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욕실 크기나 크기에 따라 조금 금액 차이가 있으니까 이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